고통은 감추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음을 내는 것도 우리들의 믿음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이구나.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신음하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들을 내어놓고 아프다고 얘기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으로 들어오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으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신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들이 기대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분명한 공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신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비밀한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들의 삶에 주관적으로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늘 우리의 작은 신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지키시고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